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며 북한 문제도 그 기조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실에 기반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결코 이념주의자가 아니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국제 현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따져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Biden folks are going to have a realistic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at progress will necessarily have to be incremental.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냈고 바이든 당선인과도 긴밀하게 일했던 브래넌 전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가 악화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보팀은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Joe Biden recognizes that you can't allow problems such as North Korea to fester and Iran as well,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more difficult it is then to resolve or to address the issues of concern. 브래넌 전 국장은 또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 시작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핵 합의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라는 확신을 김 위원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 세미나에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strongest messages we can send to some of these other countries, like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is that we are getting our act together at home so that potential challengers or others don't overreach, don't miscalculate and feel overconfident and overreach. 차석자는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할수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제재 같은 징벌적인 신호뿐 아니라 대화 의지에 긍정적 신호도 보내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또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것이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